희망. 제2의 이재명 1200 난도 대한도 시력 강작불입니다. 시력 강작불입니다. 지역당 작불이라. 그 다음에 이제 희유한법과 산한장 그랬어요. 희유한법하고 네 가지 어려울 난자가 나오는 장이다. 내가 이제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일단 첫줄한 줄을 읽겠습니다. 여삼세 제불의 설법지의식하야 악음역여시하야 설우분별법 보라. 여삼세제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깨달으신 분들과 같이 설법의 의식과 그들이 누가 깨달아도 깨닫게 되면은 불법을 공부하게 되면은 그 설법하는 의식이 있어. 그 설법의식이 똑같다 이겁니다. 뭐 설사 부처의 경지까지 안 올랐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조금 배워서 그 배운 것만치만 남에게 가르친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의식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설법 의식. 악음여겨시에 나도 지금 또한 이와 같아서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처럼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는 나 석가모니도 지금 역시 이와 같아서 설 무분별법으로 무분별법을 설하노라. 분별이 없는 법을 설한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인고 하니? 그 최상의 경지 의식에 맞춰서 점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다가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일불성 사상 법화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불성 사상 부처라고 하는 그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그 경지를 무분별법이라 이렇게 합니다. 분별이 없는 법을 설한다 그런 말입니다. 쓰시겠습니다. 여 삼세 제불하야 제불의 설법 의식하여 설법지 의식하여 의식하야, 악은 여겨시하야. 설무분별법 보라. 설무분별법과
설무 분별법 보라. 그 다음에 또 한 줄 읽겠습니다. 재불흥 출세는 현원 진운한하며 정사 추루세라도 설시법 분한이며 그랬죠. 재불 출흥세는 모든 부처님이 깨달은 부처님이 세상에 출흥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흥출한다. 여기는 이제 흥출이라고 그랬네요. 재불 흥출세는 부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서 나온 것 그런 뜻입니다.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현원 치우난이며 멀고 멀다. 현원은 아주 멀고 멀어서 치우 만날치 만날 우자예요. 만나기 어렵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석가모니 부처님을 딱 한 분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참 만나기 어렵다고 보면 어렵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오지만은 이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사 추루세라도 설사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같은 시대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뜻입니다. 정의 하여금 바로 하여금 그 세상에 나왔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세상에 나왔다 하더라도 설 십업분하이라 이 법을 설하기는 다시 더 어렵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지막 70이 넘어서부터 비로소 법화경을 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사람들은 법화경을 못 들은 거죠. 그 전에 사람들은 부처님 제자라 하더라도 법화경을 못 들은 거예요. 그럼 그만치 이제 어려운 거라. 그 마지막에 이제 법화경을 설했기 때문에 이 법화경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다. 그래 어려울 난자가 지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을 만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이 법 만나 설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려울 난자가 두 번 또 있습니다. 이 법을 듣기가 어렵고 또 이 법을 듣고 마음에 새기기가 어렵다. 그게 이제 청자 문자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다음 줄이고 일단 한번 쓰겠습니다. 첫째 줄 재불 흥 출세는 재불이 일어나서 세상에 나오시더라도 흥하야 글자대로 새기면 그런 거예요. 제불이 출세라도 출세는 현은 치우난이며 현은 멀어서 만나기 어렵다. 현은 치우난이며 기운하니며 정사 추루세라도 정이 세상에 나왔다 하더라도 설 십업분하니라. 이제 남방 불교 이게 법화경은 북방 불교에만 있지 중국, 한국, 일본 저기 베트남까지 이쪽에만 있지 저 태국이나 뭐 미얀마나 이런 데는 법화경 없어요.
그것만 해더라도 이 시대 전부 지구가 한마당이 됐는데도 아직도 법화경을 모르는 불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불교를 믿으면서도. 그러니까 법화경 만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설 15분 아니다. 그 말이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죠. 이 법을 설하기가 다시 더 어렵다. 아니면 그 다음에는 두 줄을 한꺼번에 공부합니다. 무량 무수겁에 무은시법 영란이며 능청시법자가 사인 역분한이니 비어 우담화를 일체계애락은 천인소희우라 시시내 일출일생이라. 무량무수겁에 한량 없고 수가 없는 세월에 무은시법 영란이라. 이 법을 듣기가 또한 어렵다. 저 앞에는 설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 설하기도 어렵고 또 설했다 하더라도 이 법을 듣기가 또한 어렵다. 역청시 시법자가 또한 이 법을 들은 사람이 이 들을 청자는 들을 문하고 또 좀 다른 것이 저기는 단순하게 귀로 듣고 여기는 이제 귀로 들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 이 청자예요. 그래서 거기는 마음 귀자도 있고 마음심자도 있잖아요. 그 청자가 들을 청자가 그래서 청법 대중이라 그러지 문법 대중이라 잘 안 해요. 우리 보통 청법 대중 그럽니다. 그럼 귀로 듣기만 그 하면은 그 법문 듣는 대중이 아니야.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을 청법 대중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능청시법자가 이 법을 마음에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이 사인역뿐 아니라 이 사람이 또한 더 다시 어렵다 그랬어요.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다 같이 공부해도 마음에 얼마만큼 깊이 새기느냐 하는 것은 또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또 사람마다 각자 다 그 정도의 차이도 있고 깊이의 차이도 있고요. 이걸 이제 비유로 들자면 비어 우담화를 일체계 애락은 비유하자면 우담화라고 하는 그 꽃을 우담바라 구체적으로 하면 우담바라죠. 우담바라라고 하는 그 꽃을 모든 사람이 다 애락해 사랑하고 좋아해. 진짜 우담화는요, 뭐 현명경 대놓고 돋보기 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에서 이 건물만 할까 그래요. 꽃 한 송이가. 그 이제 3천년 만에 한 번 피고 성인이 날 때마다 한 번 핀다는 그런 걸 가지고, 세상에 참 사기꾼들도 많지. 예. 그, 물잠자리에 알씨를 놓은 걸 가지고, 우담바라라고 지금도 그게 통한데 그거 지금도 광고하더만 소가 넘어가는 대중이 또 가관이야. 소가 넘어가는 대중이 가관이라 그 가서 그 돋보기 들고 보고 그런 우담화가 그거 피우면 뭐 하겠어요 그거. 아 참 세상이 그래 어렵다 이런 그 참 이런 밝은 세상이 됐는데도 사람 마음은 그렇게 어두워요 아직도. 아 참 딱 가깝게 죽겠어. 일체 사람들이 다 좋아하지만 천인소 희우라 천상이나 인간에게 희우한다다 이 말이야. 천상 인간에 아주 없는 아주 희우한 일이야. 우담화꽃이 진짜 우담화꽃을 핀다는 것은 그 우리 저 법화경 공부하고 화엄경 공부한 분들은요 그 좀 수준이 좀 달라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좀 깨우쳐 줘야 돼. 그 물잠자리 알씨를 놓은 거다. 금방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 습하고 어두운데 그게 그 물잠자리 알이 가서 잘 실어요. 밝은 데는 절대 안 실어. 그 저 법당 안에 그 컴컴하고 어두운 곳이고 또 그 저기 그 부처님 얼굴 거기는 뭘 칠을 해놨어.
칠을 해놔가지고 그게 뭐 악용가 이런 칠이 많이 묻어 있거든요. 부처님 그 불상 몸에는 그런 게 칠해져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알을 실기가 좋은 거야.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른 데도 많지. 다른 데도 많은데 근데 안 살펴보고 거기만 살펴보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천인소 희유라 천상인간의 희유한 바다 시시 내 일출이나 아주 때가 되고 때가 되어야 이에 한 번 나온다 그랬어요. 진짜 제대로 때가 되어야 한 번 피는 것이 우담하 우담하 보살 어디 갔어? 우담하다 우담바라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와 같이 요거는 이제 비유예요. 그와 같이 법화경도 그렇게 소중한 것이다. 그 법화경 하면 우담바라와 같고 우담바라는 그렇게 소중한 것이고 참으로 오랜만에 피는 꽃이다.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이제 아까 현원 치우난 그 난자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설시법 분한 그것도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금방 읽은 우리 무량 무수급의 무시법 영난 그 난자 이제 동그라미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사인 역분한 그 동그라미 하고 사난장이야. 어려울 난자가 네 번 딱 나온다고 해서 사난장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쓰겠습니다. 무량 무수급의 정법을 이야기하려고 난 되도록이면 그 어떤 무당짓도 그저 비판 안 하려고 하는데 정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절로 사법은 삿된 법은 비판하게 돼 있네 그게 자연스럽게 나는 되도록이면 어떤 삿된 법도 비판 안 하려고 하거든요 사실은 안 하려고 하는데 정법을 드러내려니까 할 수 없이 하게 돼 법화경 같은 데는 뭐 더 하죠 사실은 훨씬 무량 무수겁에 그렇습니다. 정법을 드러내는데 필요한 만큼만 해야지 그 이상 하면은 안 되죠. 그건 또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역시 무운시법 무운시법 영난이며 영란이며 능청시법자가 능히 이 법을 듣는 사람 듣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 청자는 마음으로 듣는 거 능청시법자 사인 역분한 사인 역분한 역분한이니 비어 우담화가
일체계 애락은 일체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것은 천인 소희우라 희우라 시신의 일출세니라 일출일생이라. 그 다음에 이제 한 줄하고 반 더 읽겠습니다. 모두 여섯 구절이네요. 문법 환히 찬하되 내 집 발 이런이면 즉이 이 공양 일체 삼세불이라. 신 심희우는 과어 우람화니라. 그렇습니다. 참 좋은 말 나오네요. 문법 환희찬하되 법문을 듣고 환희해서 찬탄하되 내지 발 이러니면 많이 하거나 뭐 한 시간 내내 하거나 아니면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 말이 내지라는 말은 오래 한다 두고두고 한다 항상 뭐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저 법학경 법학경하고 인불사상 인불사상 참 훌륭한 경전이야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좋지만은 한마디만 설사 하더라도 즉이 이 공양 곧 이미 공양한 것이 된다 누구에게 일체 삼세불에게 일체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에게 공양한 것이 된다 부처님들 불공하기 너무 쉽습니다 또 너무 어렵습니다 한마디 말 잘하면은 법당에 있는 부처님에게만 공양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이 돼. 정법을 한번 제대로 남에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 이것보다 부처님에게 더 좋은 공양은 없어. 이보다 더 좋은 불공은 없어. 불공. 공양공자하고 부처불자하면 불공 아닙니까? 부처불자. 공양 공자 부처님에게 공양한다. 그래 꼭 뭐 어떤 뭐 물건을 갖다 이렇게 올리면 아 저랬어야 그거 가지고 운영하면 좋지. 그러나 진짜 깊은 뜻은 깊은 뜻 수준 높은 불공은 이렇게 정법을 잘 이해하고 정법에 자기가 감동하고 감동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한두 마디라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깨닫게 해주고 이해하도록 해주는 그럼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 부처님이 제일 식성에 맞는 공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늘 그러죠 우리가 공양 대접을 한 끼를 해도 식성에 맞는 걸 가지고 대접하면 돈도 적게 드리고 칭찬 받는다 이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러죠 근데 식성에 안 맞는 걸 갖다가 아주 뭐 잘 공양 대접한다고 고급 호텔에다 갖다 놓으면 얼어가지고 철철 흘리다 버리다 보는 거예요 음식 맛이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나와버려. 땀만 벌벌 흘리고. 아, 촌 사람들 그렇지, 뭐, 어쩝니까. 다 내가 경험해본 소리야, 이게. 그 소용없는 공양이라고요, 그거. 그 공양 맛있었냐 하면은, 뭐가 뭔지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르고 먹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공양 아닌 거라, 그거는. 그저 국수 한 그릇이라도 좋아하는 거 딱, 마음에 드는 음식 딱, 하면은 돈 적게 들고 시간 절약하고 칭찬받고 그런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 공양 올린 거 똑같습니다. 인간사하고 뭐 뭐가 다르겠어요? 다르면 그건 부처님이 아니지. 인간사하고 똑같아야 돼. 그리고 부처님이 좋아하시는 공양은 여기 딱 나왔네요. 내가 맨날 그 법공양 이야기하면서 왜 법공양을 내가 그 저 노래합니까? 법공양 운동을 합니까? 바로 이거라. 이런 데서 근거해서 내가 법공양 하는 거예요.
그 저 부처님의 진솔한 가르침을 한마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는, 말로 전하면 말로 전하고 책으로 전할 수 있으면 책으로 전하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방법, 인터넷을 통해서 염화실이라고 하는 그 카페를 통해서 전할 수 있으면 또 그 방법으로 전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부처님께 법으로서 공양 올리는 그런 운동인 거죠. 신신 기우라 그랬어요. 일체 제불에게 공양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이런 사람이야말로 심히 희유하다, 매우 희유하다 그랬어요. 참 이 법공양 말은 알면서도 감동하는 사람이 없는지 잘 없어요. 내가 제일 가까운 사람들에게 한 내 제자니 뭐 해가지고 등등 한 21명 되는 사람에게 내가 한 2년 동안 이 법공양 운동하는 재단을 하나 만들든지 뭐 사단을 하나 만들든지 단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의미 있게 살자. 그래가지고 그 이제 내가 있는 재산 일체껏 다 내놓겠다. 그걸 전부 서약까지 썼어요. 내가 서약서 써가지고 다 그 사람들에게 보였어. 보이고 내가 여러 번 설득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 감동 안 하는 거야. 나는 그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 저기 건강에 해당되는 책, 불교를 이해하는 데 대한 책, 내 책만 갖다 주는 게 아니야. 건강관계에 해당되는 내 책만 갖다 주면 내 지책만 갖다 준다고 할까 봐. 그래 안 하고 내가 사가지고 또 견체 스님이라고 그 유명한 스님 책도 이제 사가지고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법공양에 대한 것을 이해시키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또 이제 만날 때마다 환경 나오니까 환경 갖다 주고 꼭 20권씩 한 20명 많이 모이면 20명 모이니까 그렇게 이제 갖다 주고 그런데도 감동을 안 해. 이해를 못 해. 제일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선언을 해버렸지. 이거 안 한다. 내 혼자 하겠다. 내 혼자 하겠다. 내 힘 닿는 대로 내 마음 닿는 데까지 내 혼자 하겠다. 나는 늘 해왔다. 88년 올림픽이 열린 해부터 했거든요. 그날 그때 올림픽이 열리던 해 법무사에 이제 3차 법무사 아니 3차인가 법무사에 어를 때 오고 그 다음에 중간에 중강으로 한번 오고 그 다음에 또 강사로 오고 88년도에 다시 들어오고 내 4차 들어왔구나. 살다 보면 돌고 돌다 보면은 뭐 회인사도 몇 차 방부 드리고 어디도 또 몇 차 또 방부 드리고 그 살다가 한 1년이나 살다가 또 나와서 또 그 다음에 또 가서 살게 되면 또 가서 살게 되고 그 법무사에 내가 4차에 들어온 거예요. 4차에 들어온 것이 88년도입니다. 88년도에 들어오면서 그때 봄에 일찍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 해가 이게 올림픽이 열리던 해라. 여기 저 해운대도 요트 경기장에 이제 올림픽이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호텔인가 뭔가 거기에 이제 법당을 차려주더라고요. 국가에서 법당, 교회, 뭐 천주교 법당 이렇게 해서 쭉 쫄라오리 이렇게 차려놔서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거기 와서 참배하고 하라고. 근데 거기에 뭘 갖다 놓을 만한 게 없는 거라. 그래서 내가 법구경 1어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한글로 된 거 이제 3종으로 된 것을 내 혼자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법당에도 잔뜩 쌓아놓고 그래서 법공양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보면서 들어가는 그 바로 일주문에다 내가 책상을 하나 또 짰지. 거기에 딱 알맞는 책상을 저 밑에 가가지고 팔소행 가가지고 책상을 짜가지고 그 책상 위에다가 법공양지를 찍어가지고 매번 거기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들어간 사람 나간 사람 항상 거기서 이제 가져가면서 이제 그 한장 일지견이라 대장경에도 없는 경이름을 내가 지어가지고 한종이 경전 그래 일지경 한일자 종이지자 일지경이라 해가지고 그 일지경이라 해가지고 내가 매번 그렇게 몇천 장씩 하고 또 떨어지면 또 새로운 거 연구해가지고 하고 새로운 거 해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지금까지 이제 한때는 또 그걸 이제 이만한 그 저기 저 비닐이 아니라 그 뭐야 그 아주 판넬 아주 딱딱한 판넬에다가 부처님 말씀 새겨가지고